첫 번째로 우리 복덩이 예, 도로시 어머니 예, 우리 홍지민 마담님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게요. 예. 배우가 되기까지. 개고생이구나. 이야, 그렇구나. 아, 뭐, 제목이 이제 개고생인데, 네. 배우가 되기까지 험난했다. 뭐, 이렇게 이제 순화시키고. 네. 일단 저는 저의 아빠께서 외교관을 시키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반대를 그때부터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쪼르고 이러다가 드디어 이제 허락을 받은 게, 마지막으로 허락을 받은 게, 이제 입시 대학을 가야 되니까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제일 좋았어요. 중대를 가면 내가 네가 연극하는 걸 허락해주고 최고 대학인 중대를 못 가면 너는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시험을 봤는데 와우 똑 떨어졌네? 똑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제가 갈 데가 없으니까 본의 아니게 유아교육과를 가게 됐어요. 이제 졸업할 때가 내가 전문대였거든요. 졸업할 때 교생 실습을 나갔는데 내가 과연 좋은 유치원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을 다시 시험을 봐서 서울 예전 연극과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졸업 직전에? 졸업하고 전문대니까 졸업함과 동시에 오버랩으로 서울 예전에 합격을 하게 돼요. 제가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졸업을 하고 서울예술단이라는 곳을 또 이제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무슨 전쟁이 시작되냐면 배역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딱 들어가니까. 근데 제가 신단원이잖아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그러니까 맞는 역할이 뭐 주모 1! 뭐 이런 거. 난 또 캐릭터가 있어가지고 기생은 못해. 주모만 해. 주모 1! 아줌마 1! 뭐 이런 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어린 마음에 조바심이 막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역을 따내야 되는데 여기서 막 살아남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에 이선희 언니랑 유열 아저씨 뭐 이런 오빠들, 유열 오빠 뭐 이런 사람들이 가수들이 와서 주인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어린 마음에 저거야. 내가 빨리 주인공으로 할 수 있는 길은 가수가 돼서 음반을 몇 개 내고 뮤지컬로 다시 돌아오면 바로 주인공이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한 거죠. 그때부터 안 됐어야 되는데 사실은. 자, 오늘 목 살린 게 내가 목 살린 게. 목사님, 뒷일을 책임져 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나왔는데 그 까먹었어, 조 오빠 때문에. 짜증나. 나왔어. 그래서 제가 음반 매니지먼트로 딱 들어간 거예요. 잘 됐네요. 매니지먼트 이제 곧 판이 나올 판이에요. 근데 야, 음반 쪽은 더 전쟁이에요. 더 전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음반 회사에서 뭘 했냐면요. 2년 동안 벽만 보고 노래만 불렀어요. 잘 된 거지 뭐. 고생을 너무 많이 했고 돈도 하나도 없고 그때 자취하는데 너무 외로워가지고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는데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강아지 사료 놔두고 강아지 소주 한 잔, 나 사료 하나 그러면서 둘이 같이 강아지랑 둘이 술도 마시고 강아지 소주 한 잔이 아니라 강아지 나 소주 한 잔 하나, 나 소주 하나, 강아지 사료 한 잔 강아지 소주 한 잔, 나 사료 강아지도 먹이고 이랬어요. 가끔 외로워서. 그리고 나서 제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뮤지컬로 돌아오면서 그때부터 다시 트레이닝을 받고 이제 다시 오디션을 보고 뭐 이러는 과정으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출산하고 나면 아마도 더 좋은 배우가 되기 위해서 어떤 그 트레이닝을 하는 전쟁을 벌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좋다. 야. 배우가 탄생하기. 역채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고개를 끄덕거리시죠. 너무 안타까워요. 예. 뭐가? 홍지민 씨와 같이 이렇게 재능 있는 대한민국의 여자분들이 출산하고서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휴직 기간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 뒤에 복귀를 하는데 트레이닝을 또 고민해야 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왜요? 그래서 아니 바로 뭔가 이렇게 이어지면 좋은데 그 물리적인 시간을 버린다는 게 그래서 동치미를 출산하시고 조금 이렇게 육아휴직 하시다가 동치미 고정으로 이렇게 오는 안을 나쁘지 않네. 괜찮잖아요. 홍지민 씨 다 괜찮잖아요. 괜찮지. 네, 그런데 그러려면은 남편분의 조금 작은 투자가 좀 필요해요. 아, 나 작은 투자를
예, 남편분이. 왜냐면 홍지민 씨는 이제 출산하시고 쉬셔도 계속 우리랑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그 누군가 담당 창구가 필요하잖아요. 있죠. 예, 그거를 남편하고. 아, 네. 그러면 어떻게 지금 현장에 계시니까 지금 현장에서 신나게 받아봐요. 예, 계약 관련된 건 저랑 말씀을 좀 나누시죠. 네. 오케이? 오케이, 한번 손 한번 들어.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돈을 좀 받는 걸로. 아니,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회식으로 해가지고. 방송에서 이렇게 대놓고 사기를. 예. 주장하시 대단한 분입니다. 아, 예. 아니, 근데 진짜 배우들도 드라마들 진짜 배역전쟁 이런 게 좀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이순아 마담님은 부녀회장은. 그러니까. 아니, 친일이. 거기까지 갈 때까지 나도 상당히 고생해. 지금 홍진민 마담 얘기가 너무 와서 다.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경쟁률이 심했어요. 드라마에서 단역 배역 하나 맡으려면은 눈에 불을 켜고 감독님 집에 찾아가고 뭐 이 경쟁이 말도 못했어요. 그런 전쟁터에서 정말 살아남다가 어떻게 이제 전원일기에서 부녀회장을 맡아가지고 부녀회장도 작가가 써준 거지 뭐 내가 부녀회장 됐겠어. 근데 그때 막 정말 기분 좋은 거야. 저는 이렇게 부녀회장. 그래가지고 22년 하는 동안 이제 22년 하셨어요. 저는 이게 22년 만에 종영을 했는데 그때까지 부녀회장을 했는데 그냥 뭐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투표하는 형식을 또 드라마에서 해가지고. 22년 때문에 낙선. 아니 그러니까 낙선 안 시켰지 이제 이거. 그 쌍봉댁이라는 여자가 맨날 우리 친정에서 새우젓 가게를 하니까 김장 때 이번에는 새우젓을 무료로 배포한다 뭐 이래가지고. 델락말락 하다가 내가 또 한 표를 이기고. 쌍봉댁이. 라이벌이구나. 전쟁 치렀구나. 그래. 거기서도 굉장히 그 드라마 이숙 씨. 그걸 보기죠. 대단한 거죠. 그러면 제가 회사 20년 다녔거든요. 네. 와, 29세에 들어가가지고 51세 끝났는데. 그 사이에 애 둘을 다 출산했어. 우와. 근데 진짜 그거는 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우고 싶다는 건 진짜. 동심이 안 나도 되나? 나이가 들고 그러면 조금 더 편해지면 더 좋은데 사실 사회생활이라는 게 나이 아니에요. 들었다고 더 편해지는 것도 그럼요. 아니잖아요. 사실 기자생활도 대기자 해갖고 다 콜하면 다 인터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치고 올라온 애들도 있고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승부욕이 되게 강했으면 벌써 뭐 우울증이나 아니면 퇴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문사는 매일 시험 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마감. 거기서 조금만 못 쓰고 낙종하면 이거 말할 수 없고 하면 또 짜릿짜릿 기쁘고 그리고 저는 정말 나이 들어서 고맙게 생각하는 게 우리 때는 그렇게 영어 잘하는 친구들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뭐 외국에서 온 중요한 사람이 오면 꼭 통역이 있었어요. 외국인한테 데려가고 아무도 통역이 없어 이제는. 지금 다 기자가 젊은 기자들이 전부 다 영어를 너무 잘해요. 살 수 없이 젊은 기자들 인터뷰할 때가 따라갔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런데 애들 다 받아줬고 치고 있는 거예요. 직접 노트북에 쳐요. 저는 그냥 영어 뒤에서만 써보고 있었어요. 와이. 저희 때는 저 정도면 뭐 괜찮았었는데 그러나 어쨌든 제 위에서 아무 여자 선배도 정년까지 버틴 여자 기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에 살아남은 셈이 살아남았네요. 지금 이제 사회생활을 오경수 씨나 뭐 다 전쟁 같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거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이 광고 쪽은 프레젠테이션이 많잖아요. 그 광고 대행사끼리 얼마 전에도 100억짜리 가지고 한번 또 치열하게 붙은 적이 있어요. 혹시 여기 붙어야겠네요. 100억짜리 요즘 시장에 별로 안 나오고. 기억 드라마 같아요. 우와. 이야. 이거 100억짜리 한번 따면요. 우와. 회사 생활 몇 년 편하게 가는. 심지어 차도 나와요. 멋있다. 아 근데 이제 그거 이제 그때도 굉장히 중요한 때인데 그 이제 뭐 굉장히 저 방송도 마치고 이렇게 빨리 프레젠테이션 장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 녹화를 또 안 할 수도 없어서 안 해도 되는데. 아이고 저기 한 보내려고 그래. 계속해서 하는데요. 그래서 차를 몰고 저 이제 매니저도 없다 보니까 이게. 가면서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그런. 말도 안 돼, 양궁으로. 안전운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쩔 있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운전하면서 옷을. 올림픽대로에서 운전하면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입으려고 막 애를 썼어요. 근데 옆에서 이상한 시선이 느껴지고. 버스가 한데 이렇게. 네. 묘하게 시선이 마주쳤는데 웬 젊은 아가씨가. 얼굴로 알려주시.
하신 분이. 보고 있다가 휴대폰이 쑥 올라가서 찍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아, 이게 잽싸게 입으려고 했는데 그때 입다가 바지가 찢어졌어요. 아~ 양복 바지가. 아이고. 잘못해가지고, 왜냐면 구두 신은 채로 이렇게 입다가. 아~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장에 가야 되는데 이게 저 트져졌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우, 그래가지고 적당히 이렇게 매가지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인포메이션에서 포치캐스를 줘. 진짜요? 네, 스테이플러로 그래. 이렇게. 네, 그걸로 이렇게 박았죠. 아~ 네, 박아서 그 자리에서 또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고. 세상에. 야~ 야, 그렇게 눈물 나게 삽니다. 근데 그 광고 따왔어요. 차나 아, 지금 저 회의 중에 있어요. 이혁재 씨, 네. 딜 한번 들어가셔야죠. 계신 거예요? 됐대요. 100억짜리. 100억짜리. 네. 100억짜리 그러면은 계속 고정 가시면서 다음번 프로젝트 150억짜리 나오는 것도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그 대화 창구를 어느 분하고 해야 되나요, 제가? 아, 같이 온 사람이 없는 사람.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사모님께 연락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아, 진짜 축하합니다. 아, 전쟁 같다, 진짜. 동치미가 정말 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동치미 나오신 분들이 일들이 정말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최홍림 씨도 어떻게 보면 제2의 전선. 그렇죠. 동치미로 해서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어요. 뭐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잘 돼요. 진짜. 네, 목사님만 저 안 괴롭히면 돼요. 다 기도해가지고 그러니까 잘 가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오빠는 아직도 하기 깜깜한데 있었어야 돼요. 깜깜한데 어디? 혼자 밥 먹으면서 지옥. 아니 근데 진짜 사소한 일인데 네,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있는데 꼭 참은 적 없으세요? 회사 생활을 이경재 원장님은 안 하시니까 그래도 꼭 제가 뭐 막 사는 줄 아시는데. 병원에서는 사실 저는 사부님한테 공부를 배웠잖아요. 아... 그러니까 사부님 뒤치다거리를 홍길동처럼 한 사람. 아... 작두리 약초도 잘 썰고요. 사부님이 눈짓만 하면 그거 하고요. 근데 그게 저는 굉장히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한의학이라는 게 본질을 접근하기 위해서 계단 없는 계단을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아에 있는 사부님들 다 찾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아, 이분한테 침을 배우겠다, 이분한테 사상의학을 배우겠다는 거의 도제식으로 그 집에 새벽부터 가서 청소부터 시작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형 그러면 사부님들이 침술이나 뭐 이런 사부님들이 의술뿐만 아니라 다 이것도 좋으셨나 봐요. 야, 그냥 경재야, 내 지금부터 직접 보여줄 테니 봐라. 이게 아니라 야, 경재야. 내가 뭐 했잖아, 경재야. 내가 뭐 했잖아. 나는 나중에 이집트 갈 거라, 경재야. 그 나를 어머할 거야. 날 사랑했잖아. 처음으로 87년도 MBC 이제 개그맨이 딱 됐잖아요. 네. 근데 딱 개그맨이 됐는데 아 그때 당시 유행했던 그 광고가 뭐냐면 남들이 노할 때 예스할 줄 알아야 되고 남들이 예스할 때 노할 줄 알아야 된다는 네. 광고가 나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아니요 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좋다. 할 줄 알아야 된다는 네. 광고가 나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네. 그 광고는 정말 한 사람을 죽이는 광고였어요. 그 광고는 지금 요즘 양심 고백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 당시에 양심 고백하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CF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그 획기적이었는데 나는 그걸 보고 저렇게 살아야지. 근데 그 당시에 딱 회의가 된 거야. PD 파동. 우리 개그맨들이 PD들한테 너무 억압을 당한다. 오. 그래가지고 전체 다 모였어요. 아, 그게 있었다, 있었다. 딱 모였어. 있었다. 그래서 내가 딱 일어났어요. 일어나는 순간 막 울었어. 울었어요. 난리가 난 거야. 쟤, 지금 엄청 당한 놈이야. 오. 어? 조용! 다 조용해! 엄청 당한 놈! 얘기해! 얘기해! 저는 이렇게 선배님들이 우리 개그맨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 모인 거에 대해서 감동받아서 울었습니다. 감동받아서 우는 거야, 나는. 그 모인 게 너무 좋은 거야. 그 홍님이, 그래, 너 당 하나 얘기해! 그래서 하나를 이제 어느 PD 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건 억울하다 생각한다. 그래도, 오, 그래, 그거는 말이야. 우리가 가가지고 얘기해, 그래, 딱 했어. 그게 끝났어, 얘기가 다 끝났어. 끝나고 코미디언실까지 걸어가는데 3분도 안 걸려요. 우리 MBC 코미디언 그 회의실에서 걸어가는데 2분도 안 걸려. 근데 내가 화장실도 안 가고 그냥
코멘트 치는 줄 갔는데 그 앞에 내가 얘기했던 피디가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이렇게. 뭐라는 거야. 어떡해. 그런데 너 나를 그렇게 했다며. 누가 그랬을까? 이야. 나는 너무 그게 예를 들어서 한 뭐 20분이 지났다든지 그런 얘기인데 2분도 차 안 걸렸어. 그 휴대폰도 없을 텐데. 야, 그 사이에 언제 가서 얘기했는지. 그러니까. 네가, 아. 너는 내가 요 방송 있는 순간 너는 이제 방송 어머, 못한다. 어머, 어머. 그러고 가는 거야. 이런다니까. 이런다니까. 내가 그 얘기 듣고 저 CF는 잘못된 CF다. 정말로. 난 아직도 그래서 그 방송국을 못했어요. 사회생활 얘기를 하니까 진짜 대단한 일을 가지고 그거에만 치열해야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 진짜 집에서 저는 이번에 침구류 바꿔갖고 그 먼지와의 전쟁도 있고 전쟁은 별의별 데서 다 이런 진짜 한인마트에서 맞아. 막 몰려가면 나도 모르게 막 뛰어봐. 뒤에서 못 팔아요. 몰라요. 못 팔아서 모르는 것 같아요. 싸게 판다니까 그러니까. 서 있었던 경험들 아마 두 분들은 다 했을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뭔지 몰라서 그냥. 지하철 가방 던져야지. 지하철 던져야죠. 가방 던져야 되고 그리고 이게 지하철에서 굉장히 관찰력이 중요해요. 맞아. 뭐가 중요하면은 여기 맞아. 딱 서 있다가 그 다음에 내릴 것 같은 사람들이 뭔가 자세를 취하거든요. 뭐 이거 이어폰을 꽂고 그렇죠, 그걸 정리한다든가 아니면 가방을 쭈스린다든가 그러면 그 앞에 싹 가서 앉아야 돼. 근데 가끔 안 내릴 것 같아.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었었잖아요. 그 가방을 집어 던지고 일단 안고 보는 어머님들. 그래서 맞아. 그 교복 입고 아이들 있는데 자리가 하나 나가지고 너무 급하게 딱 앉았더니 다 다리가 교복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딱 벌리면 안 되니까. 남의 다리를 어디가 여기 똑같으니까. 교복이 다리가 다 똑같으니까. 여기 벌려야 되는데 여기 벌렸구나. 여기 벌려야 되는데. 싫어지고 사실 집에 들어가면 고요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집 안에서도 벌어지는 전쟁이 정말 대단해요. 더 대단한 그 얘기를 전쟁. 우리 양서영 마다 들려드릴게요. 살인과의 전쟁 끝이 없다. 아우 내 말이. 살인과의 전쟁. 예, 남자들은 집에서 이제 들어오면서 컴퓨터를 딱 끄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럼 집에 오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희는 밖에서 딱 들어오는 순간 삐삐삐 누른 순간에 밖에 컴퓨터 끄고 안에서 쓸 컴퓨터 다시 켜고 들어와야 되는 게 직장 여성의 삶인 것 같아요. 맞아요. 딱 들어오면서 저녁 메뉴는 뭐를 먹을 건지 그다음에 애들 오늘 학교는 잘 다녀왔는지 남은 스케줄을 어떤 건지 그때 또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요새는 애들이 또 이제 학원도 가고 또 근데 너무 그걸 안 시킬 수가 없으니까 사실 저도 학원을 보내요. 제가 그때는 픽업을 하거든요. 가면 그게 또 그게 주차장의 전쟁이에요. 맞아. 애를 내려다 주고 경찰한테 걸리지 않고 와야 되고 또 애가 이제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가는데 맞춰서 가면은 그 길바닥이 전부 다 주차장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잘 주차를 해서 경찰에 걸리지 않고 무사히 애를 태워오고 오느냐. 그러니까 매번 그 눈치를 봐야 돼요. 변호사가 범법을 자꾸 눈치를 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이 나타나는 것 같으면 이제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그렇게 돌아오는 시간이 마침 애 나오는 시간하고 딱 맞아 떨어지면 좋은데 제가 또 가서 막히면은 애가 또 한참 기다려야 되니까 애는 그 사이에 또 엄마 찾고 짜증내고 그래서 또 달래가지고 오면은 자기를 짜증냈기 때문에 또 음료수를 하나 사달라고 또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음료수를 하나 사주면은 제 배가 나올까 안 나올까 또 계산을 해야 되고 이병 보내라 애들. 힘들다 이병이 아니야. 시간이 한 9시에서 10시쯤에 모든 스케줄이 끝나요. 그쵸. 그러면 저는 그때 좀 정말 씻고 뭐 이렇게 내 시간을 좀 갖고 싶은데 엄마 간식 없어요? 엄마 배고픈데 그렇지. 과일 없어요? 그러면 참 그 과일 내가 내 손으로 안 깎아주기가 그래서 또 이제 과일 깎아주고 앉아있으면 뭐 큰애가 사과를 먹고 싶으면 애들이 다 사과를 먹으면 좋은데 꼭 또 둘째는 다른 과일이 먹고 싶어요. 난 뭐 메론 이러면 또 나이트 그걸... 과일 안주처럼 안 깎아주면 과일 세트
저런 정리요. 저런 정리요. 그러면 언니는 깎아주는데 동생은 안 꺼주는 하니까. 이게 참 제가 이거 한 게 행복이다. 뭐 그래 정말 애들이 잘 커주고 남은 시간에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직장 엄마들은 있는 시간 동안만이라도 집중적으로 사랑을 보내주면 아이들은 잘 큰다 이러니까 또 그 시간만이라도 집중을 해서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참 몸이 안 남아가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이라도 가끔 좀 일찍 들어오면 이제 눈치를 쓱 보는 거죠. 이 눈치와의 전쟁도 전쟁인 것 같아요. 남편의 이 컨디션을 봐서 오늘 좀 도와줄 수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있고 또 건들면 안 되는 날이 있으니까 이제 그것도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저는 정말 머리가 제가 별로 IQ가 높지 않았는데 IQ가 점점 발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엄마 머리 이 모든 것들 다 해야 되니까. 그건 IQ가 아니고 잔머리. 잔머리 지수 JQ라고. JQ. 양소영 마담님의 컴퓨터는 언제 꺼지나요, 그러면? 제 컴퓨터는 밤에 이제 한 11시쯤 꺼지는 것 같은데, 이제 그때 보면은 코 벌고 입 벌리고 이제 그때. 아, 귀 누르면서. 아, 그러구나. 그래서 코를 보는구나. 저도 그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네. 그 치료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집에 안 들어가면 돼요. 아니, 가끔 안 들어가는 거 괜찮다니까. 전화하세요. 저도 가끔 안 들어갈 때 있는데. 아니,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울 때가 있긴 있군요. 혹시 나에게 뭔가 더 이렇게 확 올까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요즘 뭐냐면 애들이 어렸을 때는 집에 들어가는 게 그다지 무섭지 않았어요. 진짜요? 네, 애들하고 뭐 놀 수 있고 애들이 있으니까 완충제 역할 하잖아요. 요즘 애들이 한 놈은 유학가 있고 한 놈은 학원가 있으니까 집에 이제 집사람하고 둘이 단둘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맞상대 그게 두려워요 사실은 맞짱 그 어색함 그 어색함 가만히 난 텔레비 잠깐 보고 있는데 왠지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게 만드는 그녀의 눈치 뭔가 걸레질이라도 하면서 TV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걸레질 뭐 빨래도 제가 돌려요 네. 근데 제가 요즘 무서운 게 제가 이제 빨래 뭐 청소 조금씩 넘겼거든요 제가 네. 이제 하고 있으니까 프로젝트 땄으니까 이제 멸치똥까지 온다는 거죠 네? 멸치똥 따야 돼요 멸치똥을 따야 돼요 멸치똥 따야 돼요 거기에 멸치똥 따야 돼요 시금치 뭐 아, 따야 돼요 근데 정말 저 토란 까기는 정말 싫어요 손이 아려 손이 아려 손이 아려 저래 저래 내 자존심 마지막 자존심 토란 맛있어요 제가 마늘 다 같이 이런 거 괴롭죠 제가 마늘 까는 거 네, 밖에 살짝 저 볼 일 있어서 잠깐만 나갔다 올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남자들이 왜 아내의 눈치가 부담스럽냐면 TV를 보고 앉아 있으면 부담스러워요. 왜요? 아내는 왔다 갔다 뭐 일을 하든 안 하든 왔다 갔다 하는데 TV를 보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눈치 보이고 그러는데 그 눈치가 있으면 다행인 그래서 거예요. 저는 절대 TV를 앉아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럼요. 서서 서요 일단 무조건 소파는 잘 안 앉아. 일단 스윙 연습을 해서 스윙 연습을 한다든지 일하는 것 같지도 않고 헌팅 한다든지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계속 그러면 우리 아내는 동계훈련을 안 가고 집에서 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터치를 안 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책을 보는 남편이 이렇게 있으면 또 터치를 안 해요 강성 마담님도 남편이 책을 보냐면 맨날 책을 보는데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였어요 책을 보면 아내들이 또 뭐라고 안 그래요 책 보는 사람한테 뭐라고 안 그러죠 그러니까 가만히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으니까 아내들이 잔소리하고 그 잔소리 듣기 싫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자꾸만 움직여주면 움직이고 가만히 앉아서 소파에서 TV를 보고 싶은 걸 보면서도 아내한테 눈치를 안 느끼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맞아요. 주변실을 활용하세요. TV를 이렇게 아주 정독하듯이 막 이렇게 와 나 이거 너무 재밌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무릎 위에다가 아내가 잘 모를 서류들이나 노트북 같은 걸 이렇게 펴놓고 펴놓고 이렇게 약간 저 이거 뭐 무슨 일이 있나? 저 소리 뭐 중요한 소리인가? 그럼 텔레비전 꺼주지 않을까? 어? 텔레비전은 아니지 아니지 방해될까 봐. 그 상황 자체 끼어들려고 안 해 아내는 딱 노트북 뭐 일이 뭐 잘 안 풀리나? 나 같으면 이렇게 꺼주겠다 볼륨 줄이기로 꺼주는데? 잠깐 혼자 있게 좀 놔둘래? 괜찮아 어디를 보는 거지? 눈을 저렇게 이렇게 어디를 보는 거야? 서류 모서리 꺾고 TV에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슬퍼도 울면 안 되고
그게. 아니, 맞아. 잠잠히 깨물고 도저히 웃음을 못 참겠으면. 만약에 내가 보고 싶은 게 끝났어. 끝났어. 근데 이제 돌려야 돼. 근데 이러고 일단 돌리면 안 되잖아요. 그치, 그치, 딱 있으면 끝났어. 여보, 뭐 저녁들은 먹었어? 리모컨은 돌리면서 대화는 안 해나가야 돼. 그래도 우리가 숙련된 남편들은 채널이 몇 번 따닥따닥 하면 몇 번을 가는지 대충 알아. 특히나 센스 있는 사람들은 이전 채널 기능을 이용하면 내가 좋아하는 선호 채널 두 개를 왔다갔다 할 수 있어. 여보, 뭐 애들 뭐 지금 뭐 축출하지 않을까? 아니, 애들 다 밥 먹었어. 뭐 이러면 그래? 알았어. 그동안 그 저 방법을 모르고 왜냐면 거실엔 집사람이 이미 리모컨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저는 화장실에서 DMB를 제가요 거실에서 이미 TV를 장악하고 있는 아내 내쫓는 방법. 뭐야? 아내한테 비켜 이런 말도 하나도 안 하고 내쫓는 방법. TV 보고 계셔보세요. 오늘 주인공이 오늘 취직이 되나. 예, 감독님. 예. 예, 아니요. 그거는 그건 제가 초래한 게 맞는데요. 아니죠.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 시인을 얼마 전에 만났더니 그러더라고요. 제일 길들여지는 게 무서운 거고 길들여짐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죄책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특히 일하는 여성들에게 죄책감이라는 길들여짐 너무 강하게 했어요. 변호사면 뭐하노? 애는 엄마 키워놓고 이 소리 못 듣고 싶잖아요. 기자면 뭐하노? 요리도 못 해놓고 그래서 이 여성들이 뻔뻔해질 필요가 있어요. 전쟁에 살아남으려면 용맹한 전술이 필요 없고요. 뻔뻔해져야 돼요. 일찍이 마늘도 깐 마늘을 사하거나 다진 마늘을 사오기 시작하면 돼요. 그렇지. 그럼 남편한테 까달란 말 필요 없어요. 네. 죄책감이 계속 오래 되잖아요. 그래서 죄책감 때문에 내가 뭔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는 보상심리예요. 그래 맞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죄책감에서 멈췄으면 괜찮은데 죄책감에 의해서 희생을 하고 이거에 대한 보상심리가 따라오다 보니까 나 배우자나 아이들에게 뭔가 계속 바라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고리를 결국에 고리를 끊어줘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끊는 게 제일 좋냐? 쓸데없는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있잖아요. 만약에 양수영 변호사가 애들이 엄마 나 사과 먹고 싶어. 그래? 깎아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있다가 남편도 먹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문제야. 남편도 입인데. 남편, 자기야 나 그 레몬 좀 깎아줘. 그러면 아내들이 깎아주면 되잖아. 거기서 화를 내. 손이 없어, 많이 없어. 나 하는 거 보면 몰라? 맞아. 당신이 좀 깎아먹으면 안 돼? 그러면 솔직히 남자가 가가지고 깎아먹기 좀 그렇잖아. 원인 제공을 하는 게 아니잖아. 아니, 남자가 발을 못 깎아요?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아니, 아니, 그 생각은 왜 안 돼? 그런 생각 하면 안 돼. 어차피 깎아주는 거. 그래, 당신이 먹고 싶으면 깎아주면 되는데. 아니, 근데 저는 정말 제 남편이 과일을 잘 깎아요. 그래서 한 번도 저한테 과일 깎아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혼 안 하고 잘 사는 거야. 이순아 마담 님께서 어머나. 누구한테? 비 오는 날 먼지 나게? 누구한테요? 나는 그 우리 집안에서 기대를 많이 받고 자랐어요. 왜냐, 우리 엄마의 이 그 자식 교육은 맹자 엄마 저리 가라기 아주 지극정성이었어요. 맹자 엄마가 못 따라와, 우리 엄마. 첫째 오빠는 그 사이사이에 한양대 공대를 보내서 나왔고 둘째 오빠는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의사를 만들었고 또 뭐 언니 두 명, 큰언니 작은언니는 그 당시에 시험 봐서 들어갔잖아요. 경기 2화를 나왔어요. 그렇게 나와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시켜가지고 시집도 잘 보냈는데 우리 엄마의 마지막 꿈인 이 막내딸이 법조인이 될 줄 알고 꿈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연예인 된다고 설치니까는 그때부터 전쟁하는 시간이 길어진 거지. 아주 말도 못했지, 엄마의 전장. 그렇죠. 어느 날 이제 연극 대본을 연습을 끝내고 몰래 갖고 들어가다가 엄마한테 훔칫 만난 거야. 그래서 그냥 우물쭈물 하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당장 뭘 하고 들어온 줄 알고는 세상에 느닷없이 그
우리 작은 오빠 그 고무신 신고무신 커다란 걸로 있어. 그걸 들고 느닷없이 이쁜 막내딸 등짝을 그냥 내리 후려치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세상에 그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개잡도 정말 엄청 맞았어요. 엄청 맞았어. 그러다가 엄마 눈치 보면서 그러고 이제 몰래 다녔는데 어느 날 M본부에서 특채로 연기자로 뽑혔어요. 뽑히고 딱 TV에 나오게 됐어 내가. 우리 엄마 180도 판도가 틀려져가지고 동네 방네 다니면서 탤런트 이순화의 엄마로서 이 아주 신분이 상승돼갖고 잘난 척으로 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엄마가 이제 매니저 역, 코디 역할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거야. 한 번은 이제 모표를 입는 역할, 부잣집 장녀사라는 역할을 맡은 거야. 엄마, 이 모표 코트가 필요한데 어떡하지? 했더니 그래도 녹한 날까지 동네방네 쑤시고 다니면서 개털 같은 코트를 어쨌든 털은 털이니까. 흑백이니까 잘 몰라. 모르죠. 그런데 뭐 아무리 그 사는 게 전쟁이라도 엄마하고 그렇게 지지고 볶고 그랬던 게 추억이 돼가지고 지금도 가슴이 뭉클뭉클 올라와요. 두 분은 연기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TV 나오는 게 당연한데 저는 한의사잖아요. 근데도 좋아하시죠? 옛날에 개그맨하고 이제 건강보감할 때 예. 아버지가 이제 검사장 출신 변호사니까 좀 보수적이에요. 예. 그래 보더니 제가 좀 전문가라도 개그맨하고 히덕거리니까 굉장히 못마땅하셨어요. 야, 그거 언제까지 할 거냐? 개그맨들하고 너 너무 전문가답지 못한 것 같다 그러다가. 나도 개그맨처럼 생겼잖아. 나 개그맨 옆에 소속돼 있어, 알고 보면. 근데 이제 그러고 한 6개월을 하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실력으로 평가받기보다 너무 유명세로 평가받는 것 같아서 제가 스스로 그만뒀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안 나오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요새 방송 안 나오기. 그게 신기해. 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맛을 보니까 이제 안 나오면 좀 허전한 거야. 그리고 주변에서도 요새 아드님 안 나오시던데 이 말 들으니까 더 허전하니까. 나왔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부모님은 다 방송 나오는 거 좋아하는 거 좋아. 좋아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